1996년 아버지를 잃은 날 사랑 독차지한 막내 곁 떠나시던 날 믿기지 않고 꿈 같은 꿈이기를 바랬고 그 다음날 엎드린 나 푹 꺼지던 땅 기억해 아파트 계단 앞 모여준 내 친구들 힘내란 말이 내 앞에 힘없이 떨어지고 고맙다고 하기도 이상한 나만 달라진 듯한 상황 받아들이기 복잡한 위로의 말 기도를 아마 그때 처음 해서 아빠가 다시 낚시터 데리고 가면 이제는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게 사무사업 번호 주차장에 세워진 거 다시 보여줘 우리 가족 적어진 웃음 저녁 식탁에 모여 앉은 시간에 조용해지는 집안 달그락거리는 설거지 소리 원래 그쯤에 내가 아버지 구두를 닦아드렸지 천 원을 주셨지 구두는 엉망인데도 현관 앞엔 신발이 다섯에서 내 결례로 우리 민호 이제 집에 하나 있는 남자네 네가 엄마 지켜야지 빨리 커라 강하게 난 아들 아빠의 아들 그날이 아니었다면 내 삶은 지금하고 달랐을까 성격도 지금 나 같을까 난 아들 자랑스럽게 내 길을 걸어왔네 내 길을 걸어가네 내 길을 걸어가네 학교 4학년 내 도시락에 반찬을 같은 반 친구들하고 비교하네 얼마나 못돼 빠진 일인지도 전혀 모르고 다른 거 좀 사달라면서 엄마를 조르고 새 옷 못 사고 언니 옷 물려 입던 작은 누나 장녀인 큰 누나는 늘 종교에서 3등 안을 지켰지 자기가 엄마를 도와야 되니까 셋 중 제일 먼저 돈 벌 수 있는 게 자기일 테니까 누나들의 사춘기는 남들보다 몇 배 힘들었을 거야 난 그걸 알긴 너무 어렸네 편모는 손들라던 선생님의 말 실눈 뜨고 부끄러워 손도 못 드난데 편모인 우리 엄마는 손가락이 아파 식당에 일하시면서 밀가루 반죽하느라 아빠도 없는 주제라고 싸붙인 여자의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떠난데 난 아들 엄마의 아들 그날이 아니었다면 내 삶은 지금하고 달랐을까 성격도 지금 나 같을까 난 아들 자랑스럽게 내 길을 걸어왔네 내 길을 걸어가네 내 길을 걸어가네 안 버리고 그 자리 그대로 둔 아빠 책상엔 책이 가득해 돈이 없어 서울대를 못 갔대 퇴근 후에 또 늦은 밤에 책상 앞에 계셔 난 어른이면 당연히 저러는 건가 했고 몇 가지 없는 기억 일요일이면 아버지 무릎 위에 날 올리시고 내 때를 밀어 그 시간이 지루했었는데 냄새와 소리까지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장면이 있네 혼자 가는 목욕탕 익숙해지고 열다섯 이후로는 아버지 없다는 얘기도 먼저 꺼냈지 애들이 아빠 뭐하냐 묻기 전에 묻고 나서 당황하는 표정들이 싫었기에 어쩌면 아버지의 굽어가는 허리를 안 보고 살 테니 그가 난 좋다 여기고 난 최고였던 아빠의 모습만 알고 있어 소원이 있다면 아빠와 술 한잔하고 싶어 지금 날 본다면 헤맸던 20대에 나를 보셨다면 이제는 결혼한 누나들의 가족 사진을 본다면 아들과 딸들의 아들과 딸들을 본다면 난 아들 엄마와 아빠의 아들 그날이 아니었다면 내 삶은 지금하고 달랐을까 성격이 지금 나 같을까 난 아들 자랑스럽게 내 길을 걸어왔네 내 길을 걸어갔네 내 길을 걸어갔네 효정아 민정이 형 일로 와봐라 민호 봐 이리 와 민호 민정이 나오라고 그림 그리는 거 민호야 누나한테 오라키 빨리 오라키 왜? 일로 와 여기 앉아 개주이 가는 애 알지? 버스를 여기 내려가지고 버스는 요래 서 있을 거야 이어서 이래 내려가 지는 요리 바로 들어오고 뒤에 버스가 이리 있을 거 아이가 이 버스가 못 기다린다 타이 이게 이어는 손님 내려 이어는 손님 내려 손님도 있고 하니까 이래 하고 오니까 요 건너면서 어?
사람은 이 차도 안 비고, 차는 사람이 안 비고, 그래가지고 건너는 게 팔아, 핑계 아프거든. 절대 버스 같은 거 내려가지고, 앞으로. 사람이 어쩌게. 그러다, 징계가. 이렇게 하는데 뭐 속을 냈지 뭐 추월 하려고 용어보다 이제 빨리 갈라고 추월 하다가 개주인 앞에 탁 오고 이 차 때문에 안 보이고 그러니 버스는 타서 그렇지 버스 같은 거 이렇게 서가 있고 이럴 때 절대로 앞으로 걷는 게 아니라 뒤로 걷는 게 아니라 길을 이 지나간 다음에 난 좀, 그런 데는 안 가니까 오래 미루자 기다려 버스 같은 데는 그래 기다렸다가 잘 살펴보고 끝내야 되지 뒤엔 앞에 있으면 어느 차 가는 차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가 알기 때 자, 그리고 엄마 나는 내 혼자 안 타니까 그래 잠깐만 고기만 보는 데 맞지 엄마? 이러면 조심할게